3.1절 하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공휴일, 태극기, 유관순 열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의향답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광주의 장재성, 그리고 보성의 안규홍, 담양의 고광순 정도. 이 밖에도 많은 항일운동가가 있습니다. 안규홍은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친일무리를 무찌르는 등의 의병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장재석은 학생이 농민과 노동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학생운동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전음의 독립운동가는 천여 명 정도.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도 교과서 속에서도 찾기 힘든 이름들이 됐습니다. 나라를 되찾고자 힘쓰신 분들을 한 번쯤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신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